손을 잡으시고 그 다음에 앞머리만 이제 물결로 들어가시면 뒤에서 연결하셨을 때 뒤통수가 조금 밋밋하실 수 있으시니까 뒷머리 라인도 같이 물결로 한번 잡아볼게요. 그래서 물결을 만드실 때 흐름을 가지고요. 스타일링으로 만드시는 거니까 물결 만드시는 방법과 그 라인을 연결해서 머리에 콤서리 하시면서 업스타일 만드는 거를 조금 유의해 주시고 연출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앞머리 라인 살짝 빼놓고요. 뒤에도 물결의 느낌을 잡아주시기 위해서 색깔을요 한 두 3만 물결로 넣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 섹션이 한 2cm 정도 되면 2cm씩 두 개가 그래서 새로 수직 섹션으로요 3분의 1 라인만 떠준다는 느낌으로 쭉 떠주세요. 너무 많이 뜨시면 또 물결 너무 많이 잡으셔도 되시고요. 그렇게 많이 안 잡으셔도 돼요. 뒤통수 쪽으로 들어가시는 선만 표현을 하셔서 만드시면 되시기 때문에 상라인에 들어가는 뚜껑 선만 이렇게 빼준다는 느낌으로 얘만 물결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머리가 아주 튼튼해요. 자, 그 다음에 네이프 쪽에서요, 한 2cm 정도 물결을 하나 더 잡도록 할게요. 그래서 네이프 라인은 한 섹션 두 개 정도 나눠서 잡으실 수 있는 만큼의 물결선을 따라서 사이드 네이프 라인을 해주시고요. 네, 여기는 물결의 흐름이 뭐 표현이 되는 건 아니고요. 앞머리가 물결이 내려가면서 그냥 옆선을 같이 맞춰주시기 위해서 물결을 한번 잡으려고 할게요. 다시 한번 사이드도요. 한 줄, 네이프 라인 한 줄 정도 떠준다는 느낌으로 섹션 가지고 와주시고요. 그러면 남은 모발을 이렇게 정돈해 주시면 사이드 쪽 메이플에서 들어가시는 선이 이렇게 정돈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고데기를 좀 활용을 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쓰는 조금 이제 업스타일의 느낌으로 만드셔야 되시기 때문에 컬을 잡으셨을 때 조금 얇은 거 저는 이제 크리에이트 삼각 많이 쓰는데요. 아까 제가 썼던 거 고데기 클랩함 거예요. 네, 클랩함 많이 쓰시죠? 뭐 주먹, 핀토마인 거 여러 가지 많이 쓰시는데 금액대는 좀 세죠? 네. 아무래도 이렇게 기본판보다 손님한테 사용을 했을 때 얼결을 확실히 잡아주세요. 윤기가 그래서 좀 못해도 잘했고요. 그런 어떤 약간 장점을 좀 이용하는 편이기도 하고 이제 고데기를 이제 워낙 이걸 오래 써서 다른 걸 좀 바꿔보려고 여러 가지를 좀 사용하는 중입니다. 자, 두 개를 나누시고요. 윗머리와 아랫머리로 같이 나눠서 해볼 건데요. 네이프 쪽에 들어가는 물결은요. 네이프의 뿌리를 아웃방향으로 먼저 잡아주세요. 컬링을, 아까 했죠? 컬링을 만다는 느낌으로 뿌리를 살짝 한번 잡으세요. 귀를 항상 보시고 들어가세요. 라운드 안쪽으로 말아준다는 느낌으로 잡으시면 얘를 그대로 얼굴 쪽 방향으로 당겨주셔서 아웃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반대 방향으로 동그랗게 다시 한번 말아서 네, 반바퀴 정도만 틀어서 한 2cm만 빠져나오시도록 잡으세요. 라운드를 그리듯이 다시 한번 끝나는 지점에서 반대 방향으로 한 2cm 정도만 그리듯이 나오셔서 컬의 흐름을 물결의 라인으로 맞춰주시고 자, 끝까지 들어가셨을 때 나머지 꼬랑지 라인은요 물결 잡으시면서 여기 아웃방향으로 살짝 뒤집어 까주세요. 그럼 이따가 마무리 정리하실 때 안쪽으로 살짝 몰리기 때문에 컬 흐름을 사선 방향의 물결을 잡아준다는 느낌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너무 길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 두 개까지 잡고 윗머리는 다 컬링 처리를 하세요. 그래서 딱 필요하신 부분에 컬 처리만 물결을 가지고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뿌리 쪽 귀 보시고요. 귀는 제가 항상 이렇게 잡아주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빼주듯이 나오셔도 돼요. 컬링의 흐름이 중심으로 들어가게 잡으시고 중심으로 들어가는 라인을 잡으셨으면 다시 한번 그대로 빼가지고 나오셨을 때 얼굴 쪽 방향으로 라운드를 한번 그려주시고 다시 한번 뒤통수 쪽으로 라운드를 한번 그리시고 흐름을 잡으셔서 다시 한번 안쪽에 반복하시면서 컬 흐름을 잡는데 마지막은 동그랗게 말아서 컬의 흐름을 중심적으로 조으시면 됩니다. 흐름의 느낌만 물결이 나오죠? 반대쪽 가겠습니다. 저는 180도까지 잡는데요. 160 조금 초보자이시면 140에서 160 정도인데 온도가 떨어지면 지각이 안 나와요. 그래서 온도가 떨어지면 천천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온도가 높으면 속도감을 좀 주셔서 빨리 머리 타니까 160에서 180이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반 섹션 잡으셔서. 귀와 가까워요. 그래도 귀는 좀 괜찮아. 혹시나 되더라도 이제 좀 괜찮아. 얼굴 쪽까지 되어버리시면 굉장히 대형 사고가 나기 때문에 조심하시고. 뒤쪽을 한번 살짝 꺾어서 라운드를 한번 빼주는 스타트 라인으로 잡으시고요. 위험해서 그래요. 다시 한번 바깥쪽 중심. 이 고데기는 네이프 섹션이랑 사선 방향이에요. 섹션이 사선이죠? 그냥 그대로 사선 라인으로 가지고 오시듯이 말아주시면 돼요. 너무 크게 잡지 마세요. 그건 한 2, 잡으면 한 2cm 정도만 밀려서 내려온다는 느낌. 다시 한번 방향 잡으시고 놔주시고 마무리는 안쪽으로 말아주세요. 컬의 흐름을 중심 쪽으로 갈 수 있게끔 만들어만 주시면 앞머리에서 이제 물결이 나오면서 연결되는 부분을 살짝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마찬가지 뿌리 쪽 살짝 잡으셔서 스타트. 반대쪽으로 빼서 나오시듯이 라인 하나. 컬 다시 한번 중심 쪽으로 2cm. 라운드를 위아래로 한 번씩 방향을 바꾸시듯이 컬의 흐름을 잡아주시면 네이프 쪽에 들어가는 컬이 완성됩니다. 가볍게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뒤쪽에 들어가는 컬은요. 토대를 잡아서 포인트, 이제 머리를 살짝 고정해주실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머리 여기 물결로 만드실 부분 말고 나머지. 섹션을 살짝 아까 지그재그 라인으로 떴는데요. 어차피 물결이 덮어줄 거예요. 그래서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쭉 바로 섹션으로 한 번에 아까 뚜껑 뜨듯이 뜨셔서 중심에서 빼꼼에 양 이래서 2cm. 반대쪽 마찬가지로 이래서 2cm. 아니시면 아까처럼요. 토막토막 나누셔서 넣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빼꼼 넣으실 때는 본인이 넣으실 수 있는 양만큼을 케어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두피 안쪽으로 120도 살짝 가져다 놓으셔서 뿌리 쪽에 라인을 만들어주세요. 섹션 잡으시고요. 거의 아래쪽으로 물결 웨이브이기 때문에 다운업이 조금 내려가는 느낌이거든요. 어깨에 달랑말랑하는 느낌이에요. 포인트를 잡으실 때 이쪽으로 올리지 마시고 이번에는 좀 많이 아래로 내리도록 할게요. 빼꼼 넣으시고 이것도 너무 많이 넣으시면 머리 둥둥 뜨는 거 아시죠? 꼬리 쪽에 이래서 2cm 유지될 수 있을 양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잡으시고 자, 내려오시면서 네이프를 좀 봐주시고요. 네이프 라인에서 한 2, 3cm 떨어진 지점까지를 뿌리 1cm는 넣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머리를 보면 제껴보면 보이죠? 네이프가 보이죠? 거의 요단에다가 펜정리 라인을 잡으실 거기 때문에 뿌리 안쪽까지 깊게 들어가실 수 있는 양으로 안쪽 라인까지를 살짝 대신에 많이 들어가는 양은 아니니까 자, 넣어주시면서 윗머리 살짝 다 그대로 아래로 다 가지고 오시면 빗질이 가능하고요. 빗질을 하시다 보면 뿌리에 1, 2cm 들어가 있는 모발은 살짝 풀리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풀릴 거 예상하고 넣으셔야 돼요. 항상. 그다음에 빼꼼을 못 넣어요 하시면 조금 더 넣어주셔도 됩니다. 옆모습 보셨을 때 항상 튀어나오지 않게요. 여기 골든 포인트잖아요. 여기 튀어나온 머리 에이리언도 이렇게 옛날 머리 되게 많이 잡았던 형식이기 때문에 탑을 살리시고 골든은 죽이세요. 나이가 어려 보이는 느낌이 나도록 잡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핀정리 선 잡았는데요. 마찬가지 사이드 쪽에 있는 모발 살짝 더 끌어오셔서요. 여기가 볼륨이 너무 크면 안 돼요. 두통수가. 그래서 정돈하시듯이 가져오시고 네. 모발 목선에서 한 2, 3cm 정도 올라간 지점입니다. 네이프 꼭지에서 한 2, 3cm 올라간 지점. 손가락 넣고 네이프 어딘지 한번 확인하시고 목에다가는 꽂으면 안 되고요. 중심 다시 한번 찌르겠습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뒷선에서 사선방향 위쪽으로 올라와 주셔서 우물정자의 형태를 만든다는 느낌으로 핀토대의 선을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손이 절대 두피에서 떨어지시면 안 돼요. 그러면 핀 꽂으시는 중에 빠져버려요. 막 핀도 밀리고 숱이 많으실 때는 좀 많이 밀리는데요. 그럴 때는 뭐 대핀을 쓰기도 하고요. 고무줄을 묶기도 합니다. 그래서 핀토대의 라인을 잡으셔서 기본 선 정리를 살짝 잡아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네이프 쪽에 떨어져 있는 이제 컬링 잡으셨고요. 이렇게 이제 핀 정리를 하다 보면 너무 양이 많아서 이렇게 못 갖고 오는 머리도 있어요. 그래서 콩처리 아까 하셨을 때 여기 안쪽도 살짝 이렇게 들어가 있는 정도로 잡으셔야지 뿌리 쪽에서 앞머리 이렇게 고정하실 때 좀 타이트하게 잡으실 수 있으시니까 남아있는 모발은 살짝 뿌리 안쪽으로 백코밍을 살짝 잡으셔서요.
다른 부분을 정리하시기 전에 이렇게 빼꼼히 처리 조금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남아 이 중심 딱 핀 고정하시면 여기 딱 중간에 떨어지는 머리 있죠? 얘가 싱으로 이렇게 올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네이프 쪽 다시 한번 뿌리 빼꼼 네이프 쪽으로 빼꼼 다시 한번 넣어주세요. 머리 뭐 숱도 괜찮고 컬도 괜찮으시면 얘네들을 다 물결을 넣으셔도 돼요. 아까 저 네이프 하나 넣었죠. 그거랑 연결을 하셔서 네이프 쪽으로 물결의 느낌을 조금 더 가지고 가셔도 되고요. 살짝 빼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빼놓으신 상태에서는 중심에 있는 머리를 가지고요. 뭐 콤처리를 살짝 이렇게 해주셔도 좋고요. 조금 나눠서 뭐 안쪽에 있는 모발도 살짝의 모발에 정리를 좀 하셨으면 목선 어깨선 라인에 닿는 선 정도로 살짝 가운 아래로 내리셔서 꼬리빗이나 혹은 뭐 등목이 좋고 뭐도 좋고요. 위에서부터 이 안쪽에 들어가 있는 볼륨을 다 빼요. 봐봐요. 빗을 가지고 목선에 붙이면 이렇게 푹 들어가죠. 이렇게 그냥 있는 상태가 아니라 완전히 붙여서 네이프 쪽 어깨선에 닿게끔 눌러주시고 누른 힘을 이용을 해서 올라오세요. 어디까지 올라오시냐면 핀 정리하시는 라인까지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오시는 선에 딱 손으로 잡히죠. 이 부분을 딱 잡고 여기를 고무줄로 묶어주세요. 이게 볼륨이 빠져야 돼요. 빠지고 나서 그 힘으로 올렸을 때에 힘이 들어가야 여기를 고무줄로 묶어도 얘가 이렇게 떠있죠. 이렇게 힘을 받아 있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 머리 가운데 들어가 있는 이 머리를 고무줄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쓰는 검은 고무줄은 약국에서 파는 양귀비를 가지고 염색을 하는 고무줄이에요. 요즘에 까만 고무줄 인터넷으로 안 판다고 저한테 팔으라고 그러는데 약국 가서 1,300원입니다. 어떻게 염색해요? 종이컵 아니면 플라스틱 재활용 용기 있죠? 뭐 딸기 같은 거 사면 들어있는 거에다가 하루 정도 닦아놓으시고 고무줄이 자작자작할 정도로 닦아놓으시면 하루에 염색이 됩니다. 절대 물을 많이 타시면 안 됩니다. 우리 애들이 물을 하도 많이 타갖고 사실은 더 좋은 것 같아요. 약간 찐갈색도 있고요. 약간 갈색도 있고요. 네, 괜찮죠? 염색해서 쓰세요. 쌍용에 계신 분들, 고객님들 염색해주시면 염색약 버리지 마시고 고무줄 만들어 놓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노란 머리 정도 묶을 때 있거든요. 자, 이렇게 여기 고정했던 큰 토대에다가 그대로 가지고 올라갈게요. 여기가 이렇게 꽉 눌러지는 느낌. 여기가 힘이 너무 좋아서 뜨면 이 안쪽에 실핀을 다시 한번 꽂아주셔도 좋아요. 잡아주신 상태에서 고무줄 고정은 항상 위에 토대 잡고 고무줄 사이로 뽕 들어가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핀을 위에 토대에 살짝 걸리도록 실핀 주실래요? 손님 좀 아픈데. 중핀은요, 핀들이 너무 많이 모이면 머리 완전 다 뜯고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얇은 실핀을 가지고 고무줄도 다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묶어있으니까 한두 개 정도만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서 가볍게 토대를 만들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좋은 점은 만들어 놓은 토대가 살짝 이렇게 라인이 생긴다는 거죠. 빼꼼 처리를 조금 하시고 조금 넓게 만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하셔서 뒷머리에 라인을 만들어 놓으셨으면 앞머리 라인에서 이제 머리를 물결을 가지고서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이프 그냥 그대로 보시면 되시겠고요. 자, 탑머리 라인 남았어요. 가지고 계신 모발을요 물결을 이용을 해서 잡을 건데요. 머리를 3등분을 나누세요. 네. 가운데 머리볼 사이드 머리볼 이렇게 3등분으로 그냥 수직으로 나눠주세요. 그럼 얘가 2등분이 나눠져요. 그래서 두 개 하나 갖고 하기엔 좀 너무 많고요. 두 개로 나눠서 총 6개 되겠죠? 3등분 나눠놨으니까 자 기본 머리에 고데기 이용하셔서 물결 잡도록 할게요. 스타트는 인컬 앞팍 올리시고요. 90도 뿌리를 살짝 살려주세요. 들었다 놨다 뿌리를 여기서 뿌리를 살리시면 뿌리가 딱 빠져나오자마자 그러니까 고데기 한 2cm 빠져나오자마자 그 지점을 아웃으로 바로 넘으셔도 돼요. 왜냐면 얘가 아웃이 짧게 들어가야지 여기서 이렇게 오는 라인이 생겨요. 얘가 아웃이 길게 들어가면 얘가 더 수렁거리거든요. 하여튼 두 개가 엎어져야 되니까 얘는 짧게. 자, 뒤집을 때는 고데기만 이렇게 뒤집어도 되는데요. 힘이 너무 강하면 이렇게 모발까지 뒤집어주세요. 그리고 너무 많이 나오지 마시고 2cm 정도 그대로 나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지고 오셨을 때 무어요. 양옆으로 가르마 선이. 얘는 눈눈 라인이 이제 컬링이 모이면서 정돈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게 신경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왜냐면 어차피 조금 눕히게 만들어줘야 업스타일 할 때는 흐름이 좀 좋아요. 너무 빠딱빠딱 서 있으시면